오늘은 구절초 순나물 요리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저희는 여기는 우리 집이거든요. 지금 보이는 것이 구절초 어린 싹이에요. 지금 4월 9일 금요일인데요. 지금 보면 지금 싹이 많이 올라와 있죠? 파릇파릇하게. 원래 봄이 빨라서 구절초가 빨리 자라고 있어요. 구절초 꽃말은 순수 어머니의 사랑이랍니다. 이거는 작년에 9월에 10월인가? 그때 폈을 때 찍어놓은 사진이에요. 너무 예쁘죠? 저희 출입구에 들어 환하게 반겨줍니다. 이곳은 저희 집 옆에, 바로 옆에 있는 텃밭이거든요. 보이는 집이 저희 집이고요. 여기 앞에 보이는 건 상추라든지 모종을 다 지금 심어놓은 상태고요. 지금 보이는 나무는 블루베리 나무예요. 노지음이고요. 여름은 7월에 따먹어요. 요 끝에요. 구절초 지금 심어놨거든요. 밭둑이라고 하죠. 아랫바닥하고 좀 경계가 있어요. 좀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돌담 쌓고 이렇게 해놨는데, 풀도 안 나고, 4년 전인가? 꽃씨하고 모종을 이렇게 쭉 심어놨더니 지금은 막다 여기 구절초가 자리를 잡았어요. 이걸로 저희는 봄에 나물을 해먹고, 한 번씩 다 뜯어도 실컷 먹겠죠? 어린 순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가을에는 구절초 꽃이 환하게 피어서 온 집안이 환하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지금 보이는 돌담 위로는 지금 산하고 경계지가 높아서 돌담을 쌓아서 데이지하고 구절초랑 심어놨는데요. 데이지는 이제 조금 있으면 하얀 꽃필 거예요. 데이지 꽃이 조금 지고 나면은 구절초가 또 환하게 피어줘요. 지금 구절초 순을 지금 어린 싹이거든요. 지금 조금 더 키우다 보면 더 크게 나오는 먼저 나오는 구절초들 있잖아요. 제법 컸죠? 차이가 좀 나죠? 이 싹을 꺾어주세요. 위에 좀 어린 싹이 색깔 좀 진한 그 아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를 꺾어주시면 이렇게 싹이 연하니 맛있어요. 삶아도 안 질기고 지금 나물을 해보려고. 구절초 하면 가을에 꺾어서 끓여 먹으면 무지 쓰잖아요. 그 생각은 버리시면 됩니다. 구절초 순 나물은 데치고 나물을 해보면 쓴맛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놀라운 맛이에요. 지금 이렇게 한 2분 정도 끓여주면은 이렇게 있거든요. 많이 삶지 마시고요. 찬물에 2번 정도 헹궈주시고 간장 양념해서 나물을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마늘은 잘안 넣어요. 독특한 그 나물의 향을 죽이거든요. 기호에 따라서 멸치액젓 조금 넣고 간장과 같이 해도 되고요. 고추장에 무쳐도 맛있고요. 간장 참기름은 기본으로 들어가겠죠. 맛보면요. 아삭아삭한 식감이 너무 좋고요. 하여간 강력 추천합니다. 여러분들도 요리 한번 해보세요. 구절초를 뽑지는 마시고요. 위에 가지를 자르면 한 3주일, 3, 4일 후에 옆에서 싹이 이렇게 나와요. 또 다시. 그러면 꽃도 더 많이 볼수 있고요. 가을에. 절대 뽑지 마시고 꺾어주세요. 이거는 쑥부쟁이라는 거예요. 구절초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면은 잎사귀하고 꽃도 좀 틀리긴 하죠. 구분해서 잘 나물을 채취해 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구절초 어린 순이에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가을에 꽃도 보시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